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관통이 예상되는 19호 태풍 솔릭에 대비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 장관은 장병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군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다경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휘서신 13호에서 태풍 솔릭에 대비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장병의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군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춰달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태풍 이동 경로와 전망을 살펴보고 각 군별 조치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재난대비태세 유지와 철저한 예방조치 강구,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휘조치, 피해 발생 시 안전하게 확인한 뒤 복구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단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태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 등 국가적 재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